안녕하세요. 마음이 쉬어가는 맘살림터입니다. 오늘은 무슨 차가 좋을까요? 찬물이 남빛으로 우러나고 있군요. 찬물 속에 제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. 제비꽃은 천식에도 좋고요. 항암작용, 항염작용, 항산화작용을 한다고 합니다. 사람 몸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늘은 먼 곳이 아니라 늘 사람 가까이 두었답니다. 봄바람에 꽃들이 살랑거립니다. 그렇다고 바람이 불어도 거부하거나 휩쓸리지 않아요. 이내 중심을 잡죠. 우리들 마음도 시시때때로 일렁입니다. 꽃을 바라보듯 일렁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덧 간데도 없이 사라집니다.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딱 한 걸음만 물러나 자신을 다독여주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? 맘살림터로 들어오는 길에 돌갖꽃이 사이라듯 줄지어 반기고 있네요. 오늘은 도종환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.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.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,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,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.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.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, 바람과 비에 젖으며 옷이 따뜻하게 피웠나니,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.